자,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수가 대한민국 금융에서 누리자 시라벨 프로그램 2008 10차 둘째 달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CJN스와 STX 서울의 열전이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진행하는 캐스터 김철민입니다. 고운 말씀을 자, 김동진 선수와 한시갑의 소리가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어제 경기 KTM 베리그에서 위드폭스의 경기를 통해서 다시 상위권 싸움이 좀 더 안개 속, 혼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5위에 랭크돼 있죠. STX홀 입장에서는 오늘 4위권, 말하자면 본스 시즌 진출 가능권 안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요즘 네. 도전하고 있는 CJ와 싸우죠. STX 서울은 현재 96위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승리한다면 3위에서 4위까지 바라볼 수 있거든요.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STX 서울은 이번 시즌 3연승 이상을 기록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기면 네. 3연승입니다. 3연승을 과연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자, CJN2와 STX 서울의 라인업입니다. 변형태, 김민재, 김성기, 김윤중, 마재훈, 손재범, 김윤환, 박종수, 서지훈, 김구현 선수, 콜로세움, 카티나 두 번째 판헌터스 5대5. 양팀 모두 벤치가 상당히 특이하죠. CJN2는 3패랑을 내세웠고 네. STX 서울은 3프로 토스를 내세웠습니다. 특히나 STX는 이번 주에 모든 경기 CJ전과 온게임 대점 모두 3프로 토스를 내세웠는데 예. 그만큼 프로토스 라인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응군단이라는 명성을 얻었던 팀이지는 프로토스 군단이라는 명성을 다시금 욕심이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이제 소리 아이유가 돼가고 있습니다. 5명 출전 멤버 중에 적은 김윤환 선수, 팀플레이 지금 나오는 김윤환 선수 이외에는 나머지 다 테라를 빼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영 선수도 빼고 네. 라인업을 짰단 말이에요. 에이스 결정전 맵이 풍요적이기 때문에 테라 출전이 빈번한 맵인 만큼 진영 선수 출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 그것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프로토스 테라의 경기가 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CJN2의 요즘 분위기입니다. 예. 9위입니다. CJN2 6승 9패. 그러니까 3패를 더했는데 득실은 마이너스 2. 아직까지는 희망을 놓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나머지 경기 전부 다 쓸어담는다면, 전승을 해버린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팀이 지금 현재 없어요. 1팀 늦가포지 4패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실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다면 아직까지는 포스 시즌 진출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 매우 좋지 못하고 예. 아직까지 CJN2 탄탄한 개인전 능력이 발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번만 물러서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선보여야겠네요. 그렇죠. 정신 예. 자, 아이스텍스월의 위치는 5위입니다. 예, 현재 5위에 위치해 있고 최근 2연승 합기점과 위메이 2점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에이스 진영 선수를 뺀 상태에서 3프로토스 라인을 내세운 오늘 경기가 과연 김은동 감독의 용병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가 상당히 궁금해지고 네. 특히나 이 팀플레이에 다시 김윤환 선수 예전에 팀플레이 정말 잘한다 소리 많이 들었던 선수거든요. 박성준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김윤환 선수가 다시금 자리에 돌아왔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기게 되면은 어찌됐던 간에 이제 4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풀어나가 볼까요? 먼저 변형태 선수와 김민재 선수 첫 번째 프로토스와 테란 대 프로토스 경기 먼저 변형태 선수입니다. 변형태 선수 최근 공격 2연승 예, 시즌 초반 1승 4패. 아, 진짜 극도로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변형태 선수 최근에 2연승을 쌓으면서 3승 4패. 5할 때 승리로 슬슬 회복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아, 변형태 선수가 돌격대장에 참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1경기에 위치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네. 1경기 때 만약에 상대적으로 좀 신예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김민재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해낸다면 분위기 확 들어오면서 최근 언제 그랬냐는 게 시계 특유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김민재 선수인데요. 최근 테라전 2연승을 하고 있고 또 온게임의 스타일이 본선에 사실 이름을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민재 선수 지난 유메이드전에서도 김윤중이라는 깜짝사기가 1승을 거두면서 비교적 손쉽게 경기를 가져왔던 STX 서울인데 오늘 그 역할을 김민재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네. 후반부로 갈수록 김구현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 엔트리 STX 서울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김민재 네. 선수가 자신의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3대0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양쪽 팀 모두 4위 진출 그리고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을 놓고 많은 팬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변형태 선수와 김민재 선수 최근 10경기 종합해봤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2연승을 거두었죠. 변형태 선수 100% 토스전 나쁘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김민재 선수는 대테란전 딱 절반의 승률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변형태 선수가 좀 위에 있지 않나 싶은데
김구현 선수가 눈의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대로 프로토스 라인은 지금 에스텍스 서울이 무지 강하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자, 첫 번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스텍스의 첫 번째 경기 시즌 초반 1승 4패 극도로 부진했던 변형태 선수. 하지만 최근 프로리그에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가능성, 희망의 불씨를 켜고 있는 변형태 선수입니다. 그리고 자, 프로리그에서 팀플레이 의존하다가 이제 어깨는 스타일이 개인전에 출전하면서 다시 개인전 첫 번째 카드 나온 김민재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바로 그거 콜로세움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1세트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두 선수가 놓이게 됐네요. 먼저 11시 지역에 보라색을 띠고 있는 선수는 김민재 선수고요. 5시 쪽으로 가보니 변형태 선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 경기 KTF 매직앤스와 유메이드 폭스의 대결에서 한동훈 선수가 태란 이영호 선수 상대로 아주 빠른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 이후에 빠른 아비타 센서를 통해가지고 비교적 손쉽게 승리를 따냈던 전작 콜로세움인데 이외에서 프로토스들이 상당히 많은 전략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테란들은 노베라 더블 커맨더라든지 예. 두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바로 변형태 선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장이고 잘 어울립니다. 예. 파이터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뭐 대장 예. 뭐 이런 거보다 두목 행동대장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예. 얘기할 만한 의적의 느낌이 좀 나죠. 그렇죠. 야, 입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혼자 보라고. 헬멧을 쓰고 오셨군요. 두 분이 커플이신가 봐요. 미리 좀 쓰고 계시죠. 자, 일단 몸 건강히 네. 잘 다녀오시고요. 일단 김민재 선수는 노게이트의 WSS로 네, 노게이트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HA를 먼저 올리고 출발을 하네요. 네. 자, 그러면서 한시 쪽으로 일단 위치를 옮기고 있습니다. 프로브가 말이죠. 게스 올라갑니다. 그대로. 네. 프로브. 이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 상당히 리버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리버 이후에 자신이 어느 정도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캐리어라든지 네, 고급 유닛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특기가 있고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아, 마재은 진영수 선수가 새끼라고요? 나와주시죠. 이 구도 어떻습니까? 네, 어우, 괜찮은데요. 자, 나름 잘 어울리는데요. 네. 미남 열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연이 많은 두 선수 보니까. 네, 축복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밝혀 있고 있는 마재은 선수 오늘 바로 세 번째 세트에 나오게 됩니다. 네. 진영 선수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네. 아, 너무 잘생겼어요. 변호사 선수. 자, SB 정찰 나갑니다. 네. 변호사 선수는. 딱 변형태의 분류가 네.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팩토리. 원팩 이후에 가스 채취를, 좀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마당을 가져갈 생각인데요. 네. 김민재 선수는 딱 콜로세움에서 노게트 더블 넥서스가 거의 정석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예. 일단은 질러 달리면서 찌르고 너 뭐하냐 구구구 이렇게 두들겨 보고 상대방에게 좀 맞춰갈 생각입니다. 그렇죠. 일단 원질럿이 대각선인데도 불구하고 원질럿을 눌렀다는 것은 초반부터 상대방에게 강하게 압박을 넣겠다는 플레이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베르트 선수는 빠른 더블 커맨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찰 들어온 SCB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예. 일단은 변형태 선수는 자신이 입구를 막았고 대략 더블 커맨드가 아니라 원팩 더블 커맨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체제를 지금 발견했는데 이런 상황을 딱 보고 그래 내가 출발은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스토스가 일단 본진 플레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신은 본진 플레이에 최적화된 대응 지금 그런 빌드 선택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실수로 뭐 서플라이드 코어가 깨진다거나 SCB가 세 마리 잡힌다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그렇죠. 네, 충분히 변형수 선수가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문제는 김민재 선수의 저 그 히든 프로브, 저 프로브가 어디선가 작업을 하느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그거요? 예. 그런데 예.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변형수 선수가 괜찮은 출발이에요. 자, 일단은 SCB도 하나도 잡히지 않았고 서플라이드포도 깨지지 않았고 약간의 자원을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변형태가 SCB네요. 예, 딱 변형태 같은 네. SCB입니다. 맞습니다. 예. 변희찬 선수 너무나 잘 어울렸던 SCB였습니다. 예. 예. 거기다 방금 전에 보여줬던 변희찬 선수의 컨트롤. 네. 네. 아주 깔끔하고 훌륭했는데. 아, 그더라. 예, 변수를 주는 쪽은 김민재 선수예요. 야, 김민재, 예, 과감한 선택인데요. 그리고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빌드상 테란이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멀티 따라가고 이런 선택, 물론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테란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그런 선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다크 드랍으로 한번 깊숙이 진짜 찔러넣고 예. 예, 변형태 선수를 좀 당황시킨 다음 좀 정신없게 만든 다음 이제 확장 따라가는 그런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 예 뭐랄까요 그 칼날이 굉장히 지금 날카로워서 예. 그리고 변형태 선수가 또 그것에 넥서스 한 칸 잘못 지은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지었네요. 예. 한 칸 아래쪽에 쥐었죠. 예, 예, 예. 약간의 실수인데 아직까지는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예. 이 변형태 선수 SCB 정찰을 통해서 엠베. 상대방의 예.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돌아간다는 점을 보고 바로 원피터를 위해 아머리를 올렸습니다. 상대방이 리버 아니면은 빠른 확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머리를 올린 것인데 예. 지금 엠지니어링 베이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김민재 선수는 다크드랍이란 말이죠. 원게이트 다크드랍도 아닙니다. 투게이트웨이에요. 투게이트에서 투다크 나오고 원지력까지 태워서 날라가면서 추가적으로 투다크 누르게 되면은 이게 변희찬 선수가 초반 다크드랍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경기 기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휘말릴 수가 있죠. 변형태 선수는 눈을 부릅뜨고 예. 근처 미니맵, 자신의 본진 근처 미니맵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반응이 1초만 늦어서 터렛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던 터렛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경기는 예. 거기서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예. 병력 배치가 리버를 방어하기 위한 병력 배치거든요. 다크드라 골리아카 탱크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하지만 예, 이게 본진에 깊숙이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본진에... 터렛이 하나입니다. 예. 거의 다 그러니까... 원질럽도 타고 있거든요. 그렇죠. 투다크니다가 예. 3시에서 5시 방향으로 3시 구석 쪽 바짝 붙어서 5시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전술을 보여준다면 되게 껄끄러울 것 같거든요, 지금. 그쪽을 향해서 지금 그 겨누고 예. 있는 골리앗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 셔틀이 그쪽에 가서 앞마당 쪽으로 갑니다. 원지를 따르면서 털에 먼저 파괴해버리면 그렇죠. 다크 대블러가 큰힘을 많이 하는 거죠. 순식간 털에! 날렸습니다. 변형태! 이거는, 이게 셔틀이 들이대는 걸 본 순간, 사실 SCB는 털에서 붙었어야 했어요. 만약에 리버가 타고 있으면 셔틀이 들이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크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셔틀에 들이댄 거거든요. 아, 다요. 털에서 다요. 그리고 다크 체력이 지금 빨간색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있습니다. 야, 김민재 선수 이러면서 정면 쪽은 드라군으로 언덕에서 압박을 넣어주고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자, 아래쪽 다크 들이고 털에 하나 있거든요. 털에 하나. 아, 다크 체력. 아, 앞마당이 마비 됐어요. 앞마당 마비 됐어요. 프로토스는 앞마당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템플러가 빠르기 때문에 역습. 그래도 역습. 자, 벌처 역습. 마인 개발 완료가 되나요? 도착했을 때 아직은 개발이 안 됐고요. 예, 완료가 되면서 의외로 드라군 상대로 그렇죠. 드라군 상대로 좋은 전투를 해낸다면 본집 그렇죠. 자, 역습이에요. 역습이에요. 마인 날카로운 역습입니다. 이거 개투이라도 많이 먹고 김민재 선수 위에 김민재 선수 정말 잘 예, 잘 찔러 넣었는데 이거 방어가 부실합니다. 반응이 안 돼요. 방어가 부실합니다. 방어가 부실해요. 드라군들이 이제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데요. 다크 드랍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이거 벌처의 역습을 그냥 이거 막으면 됩니다. 막으면 자신이 유리해진다. 막아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 변형태 김민재 다크 템플에 7년 탱크 나오고 있고요. SCB 담배 들고 있습니다. 아, 막았어요. 막고 이거 김민재죠. 김민재 이거 너무나 뼈아픈 실수하는데요. 3벌처 날이면 너무 흔들렸는데요. 3벌처는 아닙니다. 자, 프로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혔고 거의 한 부대 넘게 잡혔죠.
남은 프로그램을 셀 수 있을 정도고요. 예, 한 무대에도 좀 많네요. 예. 예. 어쨌든 예. 막아냈습니까? 그리고 막았죠. 그리고 문제가 많이 닦아렸다는 겁니다. 많이 닦아려면 예. 소속병도 나오는데 예, 진짜 애로 사항이 많고 그리고 또 예. 아주 살았다는 거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 베론테 선수 지금 메카니컬리 공기가 뱉거든요. 11킬, 6킬! 벌처를 흔들고 있거든요. 이러면 진출 타이밍 잡을 수 있습니다. 쫓아갑니다. 예. 벌처 쫓아가면서 또다시 프로그램을 결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차! 예. 지금 진출 안 해도, 예, 안 해도. 네. 그러니까 공기력이 워낙 빨리 됐고, 또 병력 조금만 갖추고서, 예, 이후에 나가도 진짜 굉장히 김민재 선수가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예, 뭐, 한식협의 사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가도 김민재 선수가 좀, 네, 그 병력을 막기가 어렵고, 예,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아,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예, 다크 템플러 드랍을 안마당 딱 띄우게 한 순간, 내가 이 경기 잡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순간적으로, 뭐랄까요, 그,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유리해지면 선수들이 더 당황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긴장한다.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순간 손도 좀 꼬이고, 반응도 좀 늦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벌처 3대 딴 거 있습니까? 벌처 3대 얼마나 합니까? 돈도 싸요. 그런 때도 자신이 그 벌처 3마리 달리면서도 2등을 볼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김민재 예. 선수의 너무나 큰 실책으로 인해서 많은 대박이 가져왔고 대박이 정말 대박 예. 이런 대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들어왔던 김민재 선수의 드라군 다크 병력을 너무나 잘 막아줬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공을 가할 수 있는 타이밍 잡은 거고요. 예, 전형되는 치기의 공격성을 발휘해 그냥 네. 여기서 예, 진출해버리고 여기까지 장악을 해버리네요. 예, 사실 다른 선수라면 약간 수습하는 그리고 이제 병력 규모를 좀 늘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전형되는 거침없습니다. 자, 또 벌처 3시 들어왔습니다. 만시도 벌처 3시 또 들어와서 야, 또 죽는 소리. 예, 예, 또 프로브 죽는 소리가 대국의 메르치네요. 콜로세움의 메르치였습니다. 프로브 또 속까지 변혁태 선수. 테란의 조에기라인은 자신의 앞마당까지 진격하고 있는 마당에 벌처를 막기 위해서 드라곤이 뭘 때립니까? 뭘 때려요? 긴장했어요. 드라곤! 긴장했어요. 예. 조치차려요. 언덕 잡히거든요. 벌처. 예, 예, 양쪽 골을 부풀리고 있는 김민재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뼈아픈 건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커터 포격 개시. 막 마인밤 소리 막 들리네요. 김민재 선수 실수가 많습니다. 예, 게이트 앞에 심어놨던 마인을 밟고 나오면서 드라곤들이 야, 체력이 많이 깎였고요. 예, 김민재의 전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드라곤, 질러 드라곤 찌르면서. 예. 그리고 사업까지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변형태 선수가 모두 다 대처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변형태 선수가 약간 반응도 늦었었고요. 그런데. 그렇죠. 변형태는 원래 이런 선수예요. 맞으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상대 틈을 봅니다. 그렇죠. 차에서 예, 막 얻어맞고 있는 상황에서 최재재 펀치 한번 3번 첫 펀치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기 상태 빠졌던 김민재 선수가 최재재 선수가 변혁태 정말 가장 이 세상에 이렇게 변혁태 선수가 있습니까? 예. 가장 변혁태스러운 모습을 이겼습니다. 이제 에프스의 새로운 주장으로 자리를 잡은 변혁태 선수 경주범답게 행동대장답게 그렇죠. 아주 기분 좋은 승리로 이끌었네요. 그렇죠. 의정이 좀 말 세 마리 쓰고 이 두 명이 중에서 의정을 한번 털었는데 못한 그 독창을 털었습니다. 예. 아, 김민재 선수는 사이버네틱 스코어를 분리다 취소하는 심리전까지 걸면서 완벽하게 심리전을 승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뒤에 김동주 선수를 짚어주셨듯이 약간의 그 유리야 너무나 유리했던 것이 좀 당황하게 만드는, 스스로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 한 7분 정도까지 놓여있던 네. 상황이 지금 CG 에투스의 이번 시즌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변형태 선수를 비롯한 소수 정예들 정말 똘똘 뭉쳐서 이런 상황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도 가능성 굉장히 많은 곡선을 깔아놓는 경기였거든요. 예, 최근 프로리그에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다시금 분위기가 살아나가고 있는 변형태 선수인데 주장으로서 이렇게 1세트 따냈다면 다른 팀원들도 더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좀 짱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단히 짱인 것 같은데요. 우리 변형태 선수.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첫 번째 세트 아주 그 정말 역전패 방심에 의한 그것도 방심에 의한 역전패를 당한 지금 SX도그 입장입니다. 이런 심리적 데미지가 계속 이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요. 네. 노력하죠. 아, 이게 다크드랍이 제가 사업을 취소하면서 생했던 다크드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었네요.
예. 사업까지 완료를 시키고 예. 그 이후에 다크 드랍을 했네요. 야, 이렇게 되면 그런 것 같다.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다크 드랍이었죠. 예. 아, 사업이 끝났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정도 사업이면 딱 누구한테 보게 해주면은 이게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포토스가 어느 네. 누구에게 보여줘. 그리고 이 터렛을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어요. 네. 잘 봤고 커트했고 앞마당 떴습니다. 상대방의 역습을 막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타이밍이 역습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 판단을 진짜 번쩍이 세게 살아. 이 벌처 세. 아, 이 벌처 셋이 빠져나간 게 진짜 컸어요. 예. 네. 막으려고 생각하겠지, 역습하려고 생각하지 못할 거 있다라고 예. 분명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어쨌든 벌처가 나가는 걸 봤는데, 예. 봤는데, 김민재 선수의 대처가 너무 미흡했습니다. 예. 야, 잠깐 숨었다, 그거. 예. 변호사는 숨었다기보다, 예. 지금 타임에 드라곤이 있어야 정상인데, 없으니까 자신을 예. 의아해 하면서 들어갔던 예. 것이죠. 예. 반응 있었어요. 예. 그, 경기 끝나고, 그, 세레모니 겸 제스처. 이게, 뭐였냐? 라고. 네, 드라곤 어디 있냐? 라는, 예, 네. 이런 느낌의 제스처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휘둘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경기 끝낼 생각으로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영태 선수가 탱크 배치가 또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안쪽 깊숙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시즈모드 상태로 포격 한 방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엔 이건 또 막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 저는, 장수했거든요. 그렇죠. 셋 그대로. 네. 프로가 한 16마리 정도를, 벌처 3기가 다 잡아내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져왔고. 더 잡았어요? 더 잡았어요. 네.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사실 김민재 선수는 다크드랍 이후에 드라곤을 전진 배치시켰던 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득 보면은 언덕에서 서플라이 파괴하고 바로 공격을 감행해서 끝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록되는 킬수만 20입니다. 근데 아직도 또 잡죠? 예, 아직까지 살아서 본진 프로브 한 번 더 잡아주면서 분열이 전산했고요. 이 벌처들이 한 곳이 정말 많았죠? 프로브만 잡았느냐? 아니죠. 이 뒤에 나올 병력들의 진출 타이밍까지 잡아줬어요. 야, 이거 또 살았어? 쫓아가고. 네, 오늘 이제 프로브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점프가 없었기 때문에 드라군을 통해서, 드라군으로 마인을 제거하는 플레이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김민재 네. 선수에게는 많이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아, 정말 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 사이버네스코에서 드라곤의 사업까지 완료시키는 심리전까지 감행을 하면서 네, 다크드랍 성공했지만 이후에 변형태 선수의 벌처 3개에 의해서 경기가 갈렸네요. 네, 변형태는 이런 선수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예. 아무리 주도권을 쥐고 있고 자신이 변형태를 코너에 몰아넣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변형태는 언제 역습을 갈지 모르는 선수거든요. 자, 좀 어려운 국면에서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뛰쳐나가는 역할하는 게 바로 그런 어떤 변형태 선수의 이미지이자 지금 현재 변형태 선수가 놓이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김성기, 김은중 선수가 이 첫 번째 경기 바통을 이어받게 되겠습니다.